안녕하세요. 양은주입니다. 이렇게 직접 볼순 없지만, 저 너머 보고 계실 눈들을 상상해 보며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좀 미리미리 알면 참 좋은, 참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증상 중 하나인 림프 부종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림프 부종을 저도 참 10년 이상 이렇게 환자분들 뵙는데 한번한번뵐 때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선 화면 보이시죠? 보시면 림프 부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이 있어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똑같은 부위에 같은 진행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 환자분의 한 환우분의 림프 부종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부위에 발에인지 유방에 있는지 어느 때는 또 어느 부위에 있고 어느 때는 어느 부위에 있고 이 부위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증상이고 또 어떤 부위 이팔 부위는 이 초음파에서 보시면 이제 조금 부어 있는 1 단계 그리고 섬유화가 되어 있는 보통 저희가 3기라고 하는 그 부위가 손등은 3기인데 어깨 부위는 2기이고 그런 식으로 한 부위마다 각 부위마다 진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림프부종 3기야라고 말하더라도 말랑말랑하게 잘 빠져나가고 잘 기능을 하는 부위들이 있는 반면 어느 한 국소적인 부위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치료를 하고 증상에 대해서 잘볼수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부위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단순한 접근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말을 장황하게 시작했지만 여러 부위에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게 저희가 맥락이 잡혀야 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단순화하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1차적 림프 부종이 아니라 암 치료 위에 생기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유방암 치료 림프 부종은 왜 생기나라고 하면 그 림프절을 무언가 건드리는 수술을 받았거나 그 림프절의 기능을 하는 부위, 그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좀 세게 그런 원인들 때문에 부종이 생기겠죠. 이건 유방암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가 보면 크게 전신에 있는 림프 부종, 림프 계통을 한번 살펴보면 두경부 쪽에 이 서비칼 림프노드라고 이 두경부 쪽의 림프절을 제거하면 얼굴이 붓고 목이 붓는 두경부암 환자분들도 림프 부종이 생길 것이고 물론 유방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액화 림프절을 절제하면 팔 부위 또는 유방 부위의 림프절 또 인구이널 림프노드라고 이런 사타구니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면 부위암 환자분이나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주로 치료받게 되는 그 림프절 절제하게 되는 그 부위를 제거하면 다리가 붓게 되는 다리 림프 부종 이런 식으로 어느 부위의 림프절을 절개하면 그 절제된 림프의 말단 부위 그것보다 더 말단 부위의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이 다 림프 부종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암종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림프절을 어떻게 치료받게 되고 또는 제거하게 되고 그 부위에 어떤 자극을 줘서 기능이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심지어는 나는 수술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림프절 전이가 많이 된 부분이 계시다면 그 전이된 림프절, 암 때문에 막혀서 그보다 더 말단 부위는 림프액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들을 다 가르쳐서 말합니다. 조금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또 나가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림프절이라 림프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림프가 정체가 되느냐? 우선 림프 흐름에는 이 저울 보이시죠? 림프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수송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림프가 로딩이라고 해서 림프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가 균형을 잘 맞추게 되면 림프의 흐름이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림프절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림프관의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돼서 너무 과부하게 걸려서 그 수송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는 림프의 흐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둘다 영향으로 이 불균형이 생겨서 그 부위에 림프가 점점 정체가 되고 흐름이 느려지게 되는 현상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림프 부종이 시작되는 가장 처음 원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제 제가 어렵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혈관이, 림프관이라는 게 동맥과 정맥이 빠져나가는 사이에 동맥에서 뼈, 피가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수분을 정맥에서 또 흡수해서 심장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체외 수분, 그 중간에 있는 여러 물들이 빠져나가는 또 다른 도와주는 그 관의 기능들이 림프계입니다. 그러면 이 혈관에서 무언가 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인터스티셜 티슈라고 하는데 이 세포 외에 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그 림프관으로 빠져나갈 림프관이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림프관이 너무 힘들어서 관 자체가 조금씩 손상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혈관에서 똑같은 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흐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림프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림프관의 초기 변화들이 그래서 림프관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 관에 이관 자체가 림프관 내에 이 압력이 흐름이 많아져서 압력이 증가되게 되면 이 관이 늘어나게 되고 이 관이 쭉 늘어나면 이 안에 잘 있는 판막들이 늘어나고 판막 기능을 잘 못하게 돼서 역류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새어나가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 이게 초기에 있는 증상들이게 되고 이렇게 관이 손상되면 림프가 스스로 펌핑하듯이 잘 림프 펌핑을 일어나서 쫙쫙 짜줘야 되는데 그 펌핑할 수 있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있는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때 환우분들이 느끼는 건 무언가 뻐근해졌어요. 약간 묵직해요. 이렇게 붓지도 않고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어있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림프절을 절제한 팔을 좀 집안일을 하거나 무거운 걸 약간 들었거나 조금 무리했는데 붓진 않았는데 약간 뻐근해지고 있어요. 라고 느낄 때에 그 속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이 림프관의 압력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압력 팽창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는 림프절에 무언가 기능이 이상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에 뭐 특별하게 붓지도 않고 육안으로 아무 변화 없어도 제가 이제 수술하자마자 오는 환우분들을 뵙게 되면 수술한 부위에 뭔가 움직임을 더 했거나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무리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건데라고 활동을 한 다음에 그 활동 다음에 이런 묵직한 느낌, 뻐근해지는 느낌이 생기면 그거는 조심하라고 그 증상은 예민하게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바로 이 관이 림프관의 압력이 늘어나서 지금 몸 안에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술하시면서 있었던 좋은 사진들을 모아서 있는 논문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상 림프, 그러니까 우리 림프관의 정상적인 림프관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림프액이 막 늘어나면 확장이 되면서 이 주변 조직들이 팽창되다 보니까 이런 세포들이 좀 손상이 되게 되고 이 손상된 걸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려고 몸 안에는 이제 상처가 나면 상처 옆에 피부에 이제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스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듯이 림프관이 늘어나서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섬유화하는 조직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겠죠? 그렇게 딱딱해지다가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아예 경화, 스클레로시스라 그래서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되는 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림프 부종이 생기는 진행 증상하고 비슷한데요. 초기에는 늘어나 그렇게 괜찮게 보이지만 육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뻐근한 느낌이 나다가 그게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그 뻐근한 것이 이제 그 관의 기능들이 못하면서 주변으로 새나가고 못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차츰차츰 보이고 붓는 현상들이 보이다가 이제 딱딱해지면 그 관은 기능을 못하고 주변에 이제 그 주변에 모이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림프 부종이 2기, 3기 이제 1기, 2기, 3기로 육안 임상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그 임상 양상을 느낄 때내몸 안에 있는 관은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걸좀 알고 계시면 그러면 방법이 있죠. 조금 이렇게 림프에 부담이 됐을 때 빨리 정상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 흐름도는 참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한글을 조금 옆에다 띄긴 땄는데요. 같이 좀 찬찬히 보시면 림프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느낌만 있는 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연기 림프 부종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비가역적인 림프 부종이 되죠. 림프 부종이 될때이 정체 이렇게 관이 지나가는 걸 지금 계속 제가 좀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마비가 되고 확장이 되기 전에 가능한 정체를 잘 풀어주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한첫 번째이고. 이제 부종이 림프 부종이 그다음 진행된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진해 지속적으로 이제 3기, 4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어떻게 빨리 막아주느냐, 가능한 한이 진행을 막아주느냐가 2차적인 또 목표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국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술은 여기 있는데 왜 손이 붙죠? 수술은 이 다른 부위가 있는데 왜 말단 부위도 붙죠? 다른 부위도 전체적으로 붙죠? 라는 것이 궁금하실 때 조금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림프 혈관에서 잘 빠져나갈 때는 그렇지 않다가 부종이 있는 혈관 부위가 되면 그 부위에 여러 우리가 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보시면 수술 부위 초기에는 림프관이 손상이 와서 그 손상된 걸 가지고 여러 물질들이 림프 혈관을 따라서 그 배출이 된 림프절을 따라 수술 부위 전신으로 이런 여러 물질들이 분비됨에 따라서 림프 생성이 잘안 되고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림프 부종이 더 심화가 되는 초기에 나오는 물질들이 뭔가 이런 사이토카인이란 물질들이 그 주변에 쫙 깔리면서 림프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기가 될수록 전신으로 더 넓게 퍼져가는 양상들이 전체 림프 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능한 초기에 막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림프 부종에 대한 지식들을 좀더 많이 잘 알면 좋겠는 게 이런 변화들이 점점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 기능이라 그러나 생리적 기능들에 대해서
나름 쉽게 좀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어렵죠. 이제는 이 구조에 대한 것들, 이왕 욕심을 낸 김에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제 외래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뭔가 자료들을 보면, 림프 부종 보기에서 피부를 이렇게 만지죠. 피부를 이렇게 얇게 만지는 거가 왜 그런지, 이 피부가 얇게 만져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부위는 부종이 있다, 없다라고 왜 판단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관이라는 게 하나의 관으로, 하나 큰 파이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림프관은 얕은 층에 있는 림프계가 있고, 이 근막이라는 근막 아래 깊은 층에 또 림프 구조가 있고요. 그 얕은 층과 깊은 층은 퍼포레이팅이라 해서 관통하는 또 림프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 피부서부터 피부, 표피, 피부, 피하층, 근막, 신부층에 각각 얇은 모세혈관 같은 림프관이 이렇게 모여서 얕은 층에 집합 콜렉팅 덕 베슬이라는 하나의 혈관을 형성하고 이건 또이 퍼포레이팅 또 통해서 깊은 림프 혈관들이 또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이제 인도시아닌 검사를 하거나 새로운 검사를 하셨던 분들은 이 얕은 층에 있는 아주 나무 잔가지 같은 캐필러리 같은 이런 림프관, 모세혈관 같은 이런 림프가 이 위에서 피부에 있는 모든 림프액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 깊은 데로 쑥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크게 큰 길에 모여서 빠른 속도로 조금 그래도 더 빠른 속도로 림프가 이제 심장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흐름이 있는데 이 여기가 압력이 너무 세거나 밑에 있는 층이 이쪽으로 잘 뭔가 앞쪽에서 못 가게 돼서 이 압력이 세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위에 층, 캐필러리라는 얕은 층에서부터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초기에 림프 부종이 생기는 처음 증상이 피부가 좀 도톰하게 잡히기 시작하고 뭔가 피부가 두툼해져요라는 느낌이 있을 때 바로 이 캐필러리 오른쪽에 B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처럼 이 안에 림프가 꽉 차서 이 안에서 이렇게 정체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얇게 안 잡히고 좀 묵직한 느낌이 나면서 이게 정체된 것이 처음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빨리 잘 밑으로 가능한 정상적이고 기능하는 굵은 관 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보내려는 여러 노력들이 마사지도 그렇고 압력도 그렇고 그런 몇 가지 우리가 림프 부종 치료들이 요 캐필러리라는 모세혈관에 막힌 정체된 림프액을 어떻게 잘 주변으로 빠지게 만드든 좀 밑으로 좀더큰 관으로 내리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어가는 치료들이 이 림프관의 구조를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또 시간에 따라서 같은 환자분도 시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 거긴 하지만 제가 이 림포신티그라피라는 검사를 볼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환자분이 림프관에 조영제를 이렇게 집어넣죠. 조영제를 넣고 5분이 지나면 이제 오른쪽에 붓는 분이셨어요. 그럼 왼쪽은 이런 식으로 조영제 이게 손이고 조영제에서 이 림프관에 따라서 잘 빠져나가고 이게 어깨 부위까지 막 올라가는 게 정상 부위라고 하면 30분이 지나면 그 부위를 잘 빠져나가서 이제 이 어깨에 있는 림프절까지 이제 잘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초기에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이 림프가 손에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림프절 위에 이 림프절이 없다 보니까 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점점 좀 막히게 되고 안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지면 이 어깨 부위, 위팔 부위 그리고 그것이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아랫팔 부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런 데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잘못 빠져나가고 흐름이 좀이더 진한 색으로 보이죠? 진하게 보이듯이 림프가 여기에 이제 느리게 빠져나가는 게 정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못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백플로우라 그래서 역류 현상들도 일어나고 못 빠져나가는 게한 군데 오랫동안 정체되는 게 이제 생기게 되죠.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부종이 이렇게 부어 있고 딱딱해지게 되는 이 시간에 따른 흐름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암이 전이 때문에 또는 암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림프 부종의 전이가 됐다고 이제 진단을 받으셨던 분도 있고 또그 림프 다른 부위로 림프절 전이가 됐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암으로 인한 또는 그 치료 때문에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거나 그 림프절에 방사선 치료를 받든 이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림프계의 손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조금 점점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손상된 부위부터 시작된 말단 부위의 림프관의 기능을 어떻게 잘 정상으로 유지하느냐 또는 조금이라도 기능이 이상이 되면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저울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해서 수송하는 능력이 좀 스스로 이제 림프절을 절제했기 때문에 림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겠죠. 어떻게 림프 수송 능력을 잘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요령을 잘 아는 것들이 좋을 거고 또잘 빠져나가게 하더라도 자꾸 이제 림프가 많이 생기는 현상들을 너무 로딩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또어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떤 행동들과 동작들과 어떤 것들이 이 림프가 하중이 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복잡하더라도 같이 또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림프가 하중에 많이 안 생기려면 림프가 많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소동맥이라는 동맥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소정맥이라는 이 정맥으로 피가 이제 다시 배출이 돼서 심장으로 빠져나가는 그 중간 사이길에 여러 이제 이건 좀 복잡한 물리적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압력 차이들 때문에 이 간질액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잘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만약 이 정맥이 우열이 되거나 정맥 자체가 못 빠져나가게 되면 이 안에 간질액에 빠져나가는 액체가 너무 많아 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림프관을 따라서 잘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게 보상할 수 있는 정맥 압력이 너무 세거나 이 동맥에서 피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간질액들이 점차 모이게 되고 이것들이 안 그래도 림프관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데 림프의 압력도 주게 되고 이 단백질이 많은 물들이 쌓이게 되면 그럼 림프관이 자기가 약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로딩을 가하게 되겠죠.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좀 막게 되는지, 환경들을 좀잘 청소를 잘 해주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맥에서 빠져나가는 걸 도와주는 거가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운동이나 호흡이나 여러 림프 부종에 좋은 것들이 림프를 건드리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이큰 정맥에 어떻게 비너스 리턴, 정맥 활류를 촉진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모든 림프 부종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하기 전에 복식호흡을 굉장히 전 요즘 들어 더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복식호흡을 참 강조합니다. 같은 마사지, 같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호흡을 얼마나 잘 하면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우리 관리 잘 하시는 우리 환우분들께 제가 그 지혜도 많이 배우긴 하는데 정말 복식호흡 잘하면 좋다는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지 조금 그 원리들을 살펴보면 이제 호흡 자체가 호흡이
우리가 들숨 날숨 이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팔에서 오는 림프 정맥들이 심장으로 싹 빠져나가게 되고요. 날숨을 쉬게 되면 다리에서 배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슴으로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같이 쉬게 되면서 날숨 쉴 때는 다리에서 또 들숨 쉴때 그것이 빠져나가고 또 들숨을 쉴때 팔에서 이런 모든 정맥의 흐름들이 이 심장 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호흡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자, 호흡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사람이 들숨, 날숨을 쉬면서 이 심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누워서 이제 이게 동영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런 정맥의 흐름, 활류를 돕게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뒤에 이제 운동은 왜 해주느냐 하면 운동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혈관 주변에 그 스켈레탈 머슬 근육들이 펌핑을 근육이 이완할 때는 이렇게 슉 그 근육으로 빠져나가게 돼 밸브가 열리고 물도 다시 그 피도 유입이 되고 근육이 수축할 때는 이 수축해서 이 위쪽으로 이 피를 밀어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 이완에 반복하면서 이 혈류를 심장 방향으로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펌핑하는 것들 손에 이제 가볍게 쥐었다 뺐다. 하지가 부족 있는 분들은 종아리를 쥐었다, 이제 종아리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동작들이 포함된 운동들을 왜 하냐면 이 근육이 움직일 때 혈류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기대는 림프의 흐름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안 좋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환우분들이 움직이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또는 운동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지식들 또는 부종 스타킹 이 가먼트라는 걸 하게 되고 압박하는 붕대를 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 거하고 이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팔을 잘 감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때 강조할 건 내가 무거운 걸 갑자기 들어주는 내 피를 몰리게 하는 너무 과한 동작들은 무리가 돼서 림프가 그쪽에 많이 로딩을 가하게 되는 그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하지만 가볍게 내 림프가 정체되어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주고 펌핑해주는 것들이 이 다시 리턴,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은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게 좋고 붕대란 상황에서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움직임인지는 제가 동영상을 나중에 좀 찍어놨기 때문에 참조하셔도 좋고 어떤 동작이든 본인이 가볍게 몸을 근육이 펌핑되는 동작들을 하는 건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이렇게 펌핑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신적으로 이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신으로 해서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대한 저항성, 페리페랄 리지스턴스라고 해서 이 저항을 막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요. 그래서 고강도로 우리가 보통 살을 빼기 위해서도 또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강도 운동을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식으로 이제 인터벌 고강도의 이 동작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할때 산소 초과 산소 소비량이 더 많아져서 이때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권하는 것인데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 고강도 운동이 섞여 들어서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면 산소에 대한 요구도가 더 많아지게 되고 산소 요구도가 많아지면 동맥으로 인한 산소 공급도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고강도인 동작들이나 운동이 포함되면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서서히 어떤 운동이든 너무 갑자기 고강도로 하지 않게 본인 하던 것에서 점진적으로 늘리자. 너무 고강도의 강한 강도는 지금은 좀 피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산소에 대한 요구도를 너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의할 사항이고요. 점진적으로 할때 산소 요구도를 점차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 자체가 향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강도를 높일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강도 올려서 뭐 웬만한 헬스 기구 다 사용하셔서 그러면서도 림프에 부담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점진적으로 올렸을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세게 운동하지 말자, 손에 막 힘을 주게, 말단에 힘을 막 주는 운동은 가능한 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림프에 보시면 이 관들이 이런 막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한 막이 아니라 판막처럼 한 판때기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림프관은 판이 엉기성기하게 있으면서 이게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동작, 사이클릭한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장, 뭐이 안에 박동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림프 이 통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안으로 림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좀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가벼운 움직임들이 이런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압력을 왜 주는지, 림프에 왜 압박을 좀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부와 정맥 또 정맥과 정맥 사이에 그 간질에 이런 수분이 이제 차게 되는 것을 가볍게 압력을 줘서 이 수분 자체가 다시 림프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 압박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압박 장치들이 센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서 동맥 정맥을 다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림프계만 압력을 주기 위한 그 압력의 정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센거 또는 너무 약한 것이 아닌 이런 보통 림프에 쓰는 압력은 그걸 고려해서 만드는 압력이고, 그것을 잘 생각해서 이제 만든 붕대법들이 이런 붕대를 촘촘히 여러 겹 감으면서 그 정도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게 됩니다. 이때 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탄력이 있는 스타킹, 좀 탄력 있는 붕대를 왜안 하고 이렇게 뻣뻣하고 늘어나지도 않는 이런 재질을 사용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 뻣뻣한 압력을 이게 잘 늘어나지 않게 되면 휴직이 가만히 있을 때그 압력 정도는 가능하고 내가 감는 만큼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근육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근육들에 있을 때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압력이 그때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그 사이에 있는 압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압력 때 림프가 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압박을 만약 해놨다. 잘 압력 압박을 해놨으면 그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잘 수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압박이, 수축이 근육이 되었을 때 압력이 증가가 되고 그때, 림프 펌프 흡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지요? 마사지 하는 것은 우리 또 물리치료원 선생님들 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런 강의들이 따로 있어서 제가 그왜 이런 동작들의 마사지를 하는지 원리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쪽, 부종 있는 데가 아닌 다른 쪽을 건드리냐 하면 이 림프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큰 하나의 쉐드존처럼 이제 큰 덩어리가 넘어가는 이제 부위들도 있고 각 부위들이 연결되어 있는 전체 림프 시스템에 가능한 이 림프 부하가 걸리지 않은 정상적인 림프를 먼저 좀잘그 안에 림프를 잘 배출시켜서 빼내고 그쪽까지 이제 재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다른 부위까지 림프가 잘갈수 있도록
옆쪽으로도 빼주고 밑쪽으로 빼주고 다른 림프계로도 빼주는 것들이 이제 마사지하는 하나의 큰 원리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서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림프절을 가볍게 자꾸 자극하게 되면 그 림프계를 촉진시키는 그 흐름 기능들을 촉진시키는 역할. 또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캐필러리라는 모세혈관이 있으면서 그 밑으로 조금 더 굵은 혈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그 밑으로 좀 내부 투과하는 기능들 또는 이 모세혈관과 저쪽 그 주변에 있는 정생모사혈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기는 수송하는 기능들이 그런 목적들이 포함된 게 림프 배출법이라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리들로 인해서 조금 더 알아놔야 될 것이 지금 팔만 가져왔지만 다리 두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림프관이 하나가 아니듯 이 림프관이 관장하는 부위도 다 얕은 층이 자기들이 관장하는 구역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느 부위가 많이 부었으면 그 부위가 기능이 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구역이 부었는지를 한번 살펴서 내가 붓는 부위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수술하셨던 분은 겨드랑이가 붓는데 나는 왜 손이 붓지? 그러면 그손 동작을 통해서 있는 그 부위가 뭔가 무리가 된그 길이 좁아지거나 그 부위가 무리가 돼서 다른 곁길, 다른 데좀 정상인 부위들로 보내줘야 되는 이 계획들이 가능한 이런 구역들을 고려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딱딱해진 뭐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딱딱해지는 부위들을 보면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피부랑 피부 밑이 막 엉겨 붙게 되고 섬유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런 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딱딱해지면 아 지금 이 부위는 흐름이 아닌 조직의 변화들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조직 변화들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그래서 모비던 같은 어떤 상품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부위들은 조금 그걸 풀어주는 압력할 수 있는 마사지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하고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더 필요하게 됩니다. 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초기부터 림프 부종은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감시해 나가자. 처음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좀 예방하고 감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야기도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여기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림프 부종이 위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본인은 부종이 생길 위험도가 있는데 너무 또 무심하게나 괜찮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위험하고 거기서 대응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림프절 한두 개 절제하는 감시절 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일상생활을 오히려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거나 힘을 많이 주는 앞에서 우리 정상인들이 하면 안 좋을 것들을 정도만 피하면 좋고요. 20개, 30개 제거하신 분들처럼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일상생활 하는 게 오히려 걱정해서 팔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약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쪽 팔이 더 아프게 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나는 괜찮을 거야. 그냥 일상생활 난다 해도 돼. 해서 본인이 약간 림프가 증상이 있는 묵직하고 뻐근한 것들을 아예 무심하게 넘기고 그냥 계속 동작들을 반복하다가 그 림프계의 기능들을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림프절을 많이 뗐는지 그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 초기에 림프 이런 장액종이 수술하자마자 물이 좀 생겼는지 아니면 항암 치료받을 때 나는 전신이 많이 붓는 그런 타입이라든지 또는 BMI라 해서 내 체내 지방이 좀 많든지 이런 좀 알려져 있는 림프 부종들을 잘 계산해서 본인의 림프 위험도도 측정해 볼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면 흐름을 보는 검사를 초기의 단계에 보기도 하고, 많이 이제 붓는 경우는 그 부피를 개선하기도 하고, 조직이 변화되면 그 조직 변화들을 보기도 하면서 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분들은 딱딱해진 게 부드러워지면서 오히려 말랑거리면서 부피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2기에서 3기로 넘어갈 때는 부피가 안 늘어나고 딱딱해지면서 부피는 오히려 딱딱한, 부피는 그냥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딱딱해진 게더안 좋은,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줄자로 재는 거 그거 하나, 또는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나로 우리가 부종이 얼마나 진행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측정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하나 드리면, 이제 내가 있는 부위들이 있는 이 증상이, 수술한 부위는 또 신경통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쩌릿쩌릿하고 남의살 같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과 림프가 정체돼서 있는 증상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그래도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팁 하나는, 이런 신경통은 부인 부분들은 가만히 있거나 활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밤에 잘때좀 뭔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더 불편해지고 똑같이 하루 종일 불편한 감이 있고요. 림프가 정체되는 것들은 뭔가 좀 무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가만히 있거나, 이 림프가 정체가 되는 어떤 하나의 동작들이 좀 악화가 되면 그것에 연관돼서 증상이 새롭게 생기면 그거는 림프 증상이겠구나라고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게 새로 생기는 증상인지,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자꾸 양측을 같이, 부종이 없는 측하고 부종이 있는 측을, 피부를 자기가 스스로 양쪽 같이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를 보시듯이 처음에 잘안 보일 수 있어도 이건 하나의 습관으로 피부 자체만 한번 촉진하는 감을 느려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직장에서는 어떤, 직장 동작들 어떤 분들은 주방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핑 하시는 분도 저 우리 환자분도 계시고, 뭐 그래픽하고 디자인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직장 동작들도 있고, 운동도 있고, 다양한 일상생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언제 붓는지 언제 붓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제 다음에 저거 오기 저랑 다시 보러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떨 때 붓는지 체크, 어떨 때안 붓는지 체크, 설거지 30분 할 때는 안 붓고 40분 한번 부으면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하지 부종 있는 분은 20분 걸으면 안 붓고 30분 걸으면 붓는지, 이제 내 동작이 어떤 강도로 일하는지 어떤 강도로 하는지에 따라서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밸런스에 맞게 이 로딩과 나아가는 길이 밸런스가 맞으면 안 부을 것이고, 뭔가 더 심하거나 낮으면 부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2kg 안 들고 뭐 헬스장은 절대 앞으로 안 가고 이렇게, 또는 골프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되는 동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 안전한 거를 한번 나누어 보고요. 내가 뭐 하면 붓게 되면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 요령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칼질하는 분들께, 우리 집안일 할때 칼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손을 쓸때 한번 전문 요리 백종원처럼, 전문 요리사처럼 쓰게 칼질하게 되면 안 붓는다 말씀드리거든요. 어깨 써서 동작들이 움직이게 되면 팔만 쓰고 손만 써서 칼질하는, 똑같은 칼질하더라도 안 붓게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우리 원칙은 가능한 중심부의 근위부, 이 코어와 어깨 주변, 이 허리, 이 코어를 잘 쓰는 동작이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으로 운동하고 일하는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손에만 크게 가령 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어깨 주변 부위를 어떻게 잘 동작들을 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아이디어는 좀 다음 동영상에 조금 그래도 그런 동작들이 포함된 거를 좀 적어 놨으니까 정리 놨으니까 함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실망하시고 부종 생겼다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 생각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자. 물론 어렵지만 이 증상은 앞으로 우리가 수술했고 또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림프가 어느 정도 뭐가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힘들지만 이 증상을 가지고는 훨씬 림프 부종이 없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몸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사실은 안전한 강도로 적절하게 일하고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림프 부종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고 너무 과하게 무리할 때도 많고 10년 뒤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더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증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예민하게, 더 정교하게, 내가 오늘 하루의 동작을, 안전한 동작들을 더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로 앞으로 활용을 해 나간다면 나는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될수 있는 하나의 센서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더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리라 또 함께 기대해 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지 교수님 연구원 물리치료사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림프 부종 운동 중에서 서서 할수 있는 상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운동을 배우기에 앞서 동작 시 함께 진행할 복식 호흡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니 함께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리고 한 손은 복부 위에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쉬어 줍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복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하여 주시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에는 복부가 납작해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한번 같이 시행해 보겠습니다. 가슴 위에 올린 손으로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며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복식 호흡을 운동 시에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고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때 팔꿈치와 손목을 구부려 주시고 물을 퍼올리는 자세를 취하며 위로 올라옵니다. 그후 팔꿈치와 손목을 펴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한 가지,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양 날개뼈를 앞으로 끌어내려 주시고, 위로 올라온 후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양 날개뼈를 등 한가운데로 모으며 진행해 주세요. 내려갈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숨을 내쉬어 주세요. 그럼 연속적으로 속도감 있게 10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팔꿈관절을 살짝 구부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한 후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는 솟지 않도록 내려주시고, 갈비뼈는 올라오지 않도록 복부에 긴장감을 준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팔꿈치가 안쪽, 바깥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팔을 움직여줍니다. 이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팔이 앞으로 넘어올 때는 어깨뼈를 앞으로 당겨주고, 뒤로 넘어갈 때에는 어깨뼈를 등 뒤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1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양팔을 위로 올린 채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동작을 수행할 건데요. 먼저 앞팔은 안밖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위팔은 바깥 안쪽으로 휘저어줍니다. 이두 가지 동작을 함께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네 번째 운동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어깨 관절을 순차적으로 움직여 손가락에서부터 몸통까지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운동입니다.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주먹 한 번을 쥐고 팔꿈치를 구부리며 어깨를 터치한 후 손끝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팔을 안쪽으로 당겨옵니다. 주먹 쥐기, 어깨 터치하기, 팔 안쪽으로 당겨오기. 이 동작을 양팔을 함께하여 10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한 세트로 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시행해 주세요. 몇 세트를 진행하는지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팔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정도로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해 주세요. 운동이 림프 보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